밤사이 굵은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도 경남은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길게 이어지진 않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대부분 다 그치겠고요.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시설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창원과 진주 24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어서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요. 비의 양은 최고 20mm가 되겠고 점차 비구름이 빠져나가면서 오전 9시 전후로는 대부분 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창원이 15도, 밀양은 14도로 평년보다 높게 시작을 했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밀양이 26도, 김해는 25도로 평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네, 서부 지역입니다. 낮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대기질도 좋음 수준까지 올라갔는데요. 낮에는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이 합천이 24도, 산청은 23도가 전망됩니다. 네,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침까지 해안을 중심으로 안개도 자욱하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